저희 아이는 최우등 졸업을 했습니다. 포스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얘가 쓴 거니까 얘 이름으로 간 건데 문재인 딸아들, 조국 딸아들, 황교안 대표 아들, 저희 딸아들 자 특검합시다 여러분! 나경원 씨가 엄마 마음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특권이고 특혜를 행사한 엄마 찬스입니다. 그죠?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그 아들 문제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게 문제라서 나로 조불, 나경원이 하면 로맨스고 조국이 하면 불리느냐는 건데요. 조국 딸은 논문 참여 과정 및 저자 등재부터가 특혜와 반칙, 범법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 아들 성실히 공부해 뛰어난 성적을 받아 본인의 노력과 성과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범위의 성과를 어떻게 반칙에 기댄 가짜에 견주어서 매도할 수 있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2019년 9월 당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나 전 의원은 당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비판 공세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민단체 등에서 나 전 의원 아들딸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한 거죠. 이에 나 전 의원은 특히 공부를 잘해서 미국 예일대를 간 아들에 대해 조국 딸과는 완전히 다르다, 비교하지 말라, 이렇게 항변한 건데요. 뉴햄프셔주에서 하는 과학경시대에 나가고 싶은데 여기 하면 지도 선생님이 필요한데 소개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교수님을 소개를 해줬어요. 학술대회에 논문이 아니라 포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포스터에 얘 이름 올렸다. 얘가 쓴 거니까 얘 이름으로 간 건데 그걸 갖고 논문 제1 저자 의혹이라면서 조국 딸하고 똑같이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나 전 의원이 한 이 항변 과연 어디까지 진실일까요? 먼저 지난달 공개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관련 조사 결정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동용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아 공개한 결정문의 핵심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 이 연구 포스터에 나 전 의원의 아들 김 씨가 제4저자로 표기된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둘째,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는 나 전 의원으로부터 아들 김 씨의 미국 과학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했다. 서울대 진실위가 조사한 건 나 전 의원의 아들 김 씨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미국 뉴햄프셔에서 열린 과학경진대회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 컨퍼런스에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 두 건에 각각 제1저자와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 적절했느냐입니다. 특히 의생체공학 컨퍼런스는 의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또 여기서 포스터는 연구 내용을 논문 형식으로 간단히 정리한 발표 자료를 말하는 건데요. 진실위는 이 중에서 김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이 올라간 건에 대해선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4저자로 이름이 올라간 건에 대해선 부당한 저자 표시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김 씨가 단순 데이터 검증 작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진실위는 이와 함께 김 씨가 제1저자로 명기된 포스터가 밀라노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것과 관련해 나 전 의원 아들의 사정으로 학회 참석이 어려워지자 당시 대학원 신입생인 A씨가 대신 포스터 내용을 정리한 후 발표자로 학회에 참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리 발표한 A씨는 단순히 나 전 의원 아들이 작성한 내용을 정리해서 저자에 포함됐는데 이는 저자가 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 A씨를 부당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특히 A씨는 밀라노에 가는 경비 336만 원을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에서 사용했다, 이런 주장이 나중에 추가로 나왔습니다. 진실위는 또 나 전 의원이 2014년에
서울대 파리학번 동기인 윤 교수에게 아들의 과학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 이런 내용을 결정문에 담은 겁니다. 당시 발표된 연구물들에 김 씨와 함께 공동저자로 등재된 인물들은 모두 서울대 의공학과 소속으로 동교생 연구자는 김 씨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또 포스터 제출 당시 김 씨 소속은 그가 재학 중이던 미국의 사립고등학교가 아닌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잘못 기재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미국 아이비리그의 명문대인 예일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서울대 소속이 아닌 사람이 서울대 소속으로 연구성과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울대 연구실과 장비 등을 개인의 연구에 활용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 서울대 학교 시설을 외부인이 절대로 못 쓰게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지혜가 표현되어 있다는 게 문제지. 결정문을 공개한 서동영 의원은 나 전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기자를 고발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엄마 찬스가 아니었다면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소개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 자녀의 엄마 찬스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대표적 시민운동가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서울대 실험실도 부당하게 무상으로 쓸 수 있고 제4전 논문에도 이름 올리고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올리고 그걸 학술대에 내고 경시대에 내고 예일대도 내고 특혜와 비리를 넘어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서울대가 나경원 씨 집안 입시 컨설팅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전 과정이 특혜가 아니고 엄마 찬스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전 의원은 서울대 결정문 내용과 관련해 여러 차례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을 내놓습니다. 10월 15일에는 제1저자 포스터에 대해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제 아들이 직접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제1저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단 여기까지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측 발표의 본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타 저자로 이름을 올린 포스터에 대해서도 다만 보조저자로 이름을 올릴 만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진과 서울대 판단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 전 의원은 또 엄마 찬스라는 비난도 번지스부터 틀렸다. 제 아들이 연구실을 사용한 시기는 2014년 여름이다. 당시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아무 공적 권한이 없는 일반인이었다. 이런 해명을 한 겁니다. 주로 성신여대 비리나 아드님 따님 입시 비리나 그 다음에 스페셜올림픽 코리아하고 스페셜올림픽 관련 비리는요 주로 언제 다 발생했냐면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집권여당의 실세로 가장 잘 나가던 시절. 서울시장 후보까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저를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런 말로 적극적인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22일이었죠. 서울대 국정감사에선 여당 의원들이 나 전 의원 아들 특혜 의혹과 기회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건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한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택배 노동자의 아드님이 국제학술학회에 발표를 하게 따르면 총장님 입장에서는 서울대 실험실을 한 달 동안 빌려준다든가 서울대에 적을 두고 있는 대학원생에게 그 연구 노트를 검토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발표 비용을 댄다든가 연구비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각 그 교수님들의 판단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수님 판단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는 사실은 총장님이 그 책임을 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나경원 씨가 이게 자기 개인 엄마 마음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특권이고 특혜를 행사한 엄마 찬스입니다. 그죠?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그 아들 문제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게 문제라서 다른 사람도 가질 수 있도록 나 전 의원의 엄마 찬스 의혹은 딸의 입시 연수 등과 관련해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 다운 증후군인 나 전 의원 딸이 2012학년도 성신여대 실기 면접에서 사실상 부정행위를 했지만 최고점으로 합격했다 의혹을 제기합니다. 뉴스타파는 딸 김씨가 면접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는 어느 대학을 나와서 판사 생활을 몇 년 하시고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다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말했다. 교수의 증언을 전합니다.
당시 면접에 참여했던 이재원 성신여대 교수는 마치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합격시켜달라 이런 말로 들렸다. 김 씨가 지적 장애가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부정행위는 부정행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실기 면접 심사위원장을 맡은 교수는 오히려 나 전 의원의 딸을 두둔했다 이렇게 이 교수는 전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교수는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음악감독을 맡았는데 당시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교수가 나의원 딸이 재학 중 성적 변경을 요구하고 최근까지도 성적표를 직접 관리해왔다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신여대 홍보팀은 성신여대 학칙은 장애인 학생의 경우 별도로 성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학생을 배려한 조처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지난 2월엔 MBC 스트레이트에서 나전 의원 딸의 해외 연수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성신여대 국제교류처장이 미국의 위스콘신대 한국교류센터장인 한국인 교수 정영수 씨에게 2015년 5월 메일을 보냈고요. 장애학생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라고 협조를 부탁하면서 메일 끝에 가로를 치고 사실은 이 학생이 나경원 국회의원 딸이다 라고 덧붙였다는 내용입니다. 위스콘신대는 교환학생의 경우 토플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특별 연수 진행이 곤란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4학년이던 나 전 의원 딸은 미국 연수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해 성신여대 측이 먼저 장애대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했고 위스콘신대학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만 부모를 떠나 독립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제 연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2019년 9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시민단체 인사들이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나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아들딸의 의혹에 더해 나 전 의원이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스포츠기구인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즉 SOK의 회장을 역임한 시기를 전후해서 딸이 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인 글로벌 메신저 후보자로 추천되고 SOK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도 고발됐습니다. 따님이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의 당연직 이사가 된 것은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였다. 절차 위반이었다고 지적이 되어 있고요.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의 선수들이라면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게 글로벌 메신저입니다. 거기에 따님을 또 시키지 않았습니까? 공모도 하지 않았다라고 아예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30억 안팎의 세금이 지원되는 곳이면 중요한 결의는 이사회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서명 결의를 남발했다고 해서 기관 주의를 받았고요. 그러나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이후 안 소장은 검찰의 적극적 수사를 촉구하며 지금까지 13차례 나 전 의원을 고발합니다. 이후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검찰이 최근에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일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SOK에 대해서는 9월 29일 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성신여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찰에서도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을까. 추 장관이 공언한 만큼 1년 넘게 끌어온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조 후보자가 안겨준 좌절감과 박탈감에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의 마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기회는 조국 캐슬, 과정은 조로남불, 결과는 조럴해저드라고 써있더군요. 나 전 의원은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앞장서서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을 비판하는 쪽에선 특히 조 전 장관 자녀 의혹에 대해선 이렇게 비판 목소리를 높이던 그가 정작 자신의 자녀 의혹에 대해선 허위다, 음해다 등으로 일축하는 건 이중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나로 조불, 곧 나경원이 하면 로맨스고 조국이 하면 불륜이냐는 건데요. 어쩌면 나 전 의원 자녀 사건도 조 전 장관 자녀 사건처럼 위법이냐 아니냐를 두고는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 전 의원 스스로도 조 전 장관을 몰아붙이던 때와 동일한 공정성의 잣대로 자신 또한 비춰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나 전 의원 자녀 의혹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